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단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무비의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자, 무비에서 마우스 오른쪽, 무비 프로퍼티스, 자, 들어오시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자, 너비는 400으로 맞추고, 자, 높이는 60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OK를 눌러서 자 창을 맞춰주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뷰 옵션에서 자 피드 스테이지 윈도우 자 클릭해서 자 스테이지에 다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글씨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툴박스에서 자 T자 선택해주시고 자 드래그 하셔서 자 글씨의 영역을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자 글씨 폰트를 자,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자, 휴먼, 둥근, 헤드라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포인트. 자,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정렬은 중앙 정렬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쓰기 위해서, 자, 에디트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적고 나서, 자, 클로즈를 눌러서, 자, 닫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 글씨가 적혀진 이 글씨에 대해서, 자, 우리가 글씨 하나하나씩 분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지금은 그룹 상태로 묶여 있어서, 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씨가 하나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글씨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자, 여기 그 글씨 위에서, 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여기 그룹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언그룹을 하게 되면은 그룹이 풀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글씨가 써져 있는 이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언그룹 하시거나 아웃라인 패널에서 글씨가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룹핑 언그룹 하시거나 아니면 위쪽에 모디파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룹핑 그리고 언그룹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화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있는 이 글씨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언그룹을 눌러서 그룹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이 풀리게 되면은 글씨 하나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자, 글씨부터 글씨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웃라인 패널에서 첫 번째 글씨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글씨 색깔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글씨 색깔 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차례대로 글씨의 색상을 알록달록하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한 색상으로 정해서 자, 글씨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두운가요? 조금 밝은 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자, 바꿔주셨으면은 자, 이번에는 중심점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점의 위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글씨를 한번 이렇게 선택하고 자, 위쪽에 그 트랜스폼 패널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트랜스폼 패널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그 OX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중심점의 위치가 우측 상단에서 이게 좌측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니까 이쪽 자, 상단에서 이 좌측에 중심점의 위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중심점의 위치가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중심점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Shift 누르고 맨 마지막 글씨까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선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 여기 그, 화면에서, 무비 화면에서,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여기 글씨를 이렇게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 여기 무비 화면에서 자, 이렇게 감싸서 글씨 모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 패널에서 자, 위쪽 상단
자, 우측 상단에서 그 상단 중앙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씨의 중심점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거 클릭하고 자, 중심점의 위치를 자, 상단 중앙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점의 위치를 바꾸고 나서 이제는 글씨의 그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색 구분선을 자, 마우스 위치하셔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타임라인에서 글씨가 다 보이도록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매라는 글씨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라는 글씨에 대해서 자,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애니메이션 처리하기 위해서 이 움직임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부터 다섯 번째 프레임까지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5프레임에서 더블 클릭해서 프레임 수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프레임에서 다섯 번째 프레임까지의 그 움직임이 동일하지요. 그런데 자, 지금 첫 번째 프레임은 그대로 있지만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는 자,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에 5프레임에 들어간 이 무브 효과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아웃라인 패널 우측에 있는 이펙트 패널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그 이펙트에 대한 앵글 값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거 좀 빼놓을게요. 빼놓고요. 자, 이펙트 패널을 자, 이쪽으로 표시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간 이 이펙트에 대해서 자, X 앵글 값 돌린다는 얘기죠. 자, 지금 앵글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자, Rotate 2 선택하시고 자, 45도 아 5도네요 5도 45도가 아니죠 자, 5도 자, 5도 각도로 자, 이렇게 좌측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움직임을 더 주겠다 하면 요 각도를 10도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겠죠. 움직임을 더 주시고 싶으면 10도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 10도로 돌아간 여기에 그 10프레임을 다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프레임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찬가지로 10프레임으로 지금 뒤돌아 와 있는데요. 여기를 자, 다시 한번 스케일이 아니라 아래쪽에 앵글 값 여기를 지정해서 로테이트 2 클릭을 해주시고 자, 원 상태로 지금 들어왔지요? 이렇게 다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요. 다시 한번 15프레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앵글 값 로테이트 2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자, 10 자, 마이너스 10으로 지정을 해서 각도를 10도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20프레임에서 더블 클릭 자,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셔야 되겠죠? 자, 앵글 자, 로테이트 2 클릭하셔서 자, 각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매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자, 여기 이그 적용된 그 무브 효과를 지금 움직이는 이 효과를 나머지 글씨에 공통으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그 들어간 효과들을 복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Shift 누르고 여기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Copy Effect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간 이펙트 효과를 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위쪽에 있는 글씨 자,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자, 위쪽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선택하고 나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페이스트 이펙트 누르게 되면은 공통으로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플레이를 눌러서 적용을 시키면 자, 애니메이션이 동일하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글씨가 너무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글씨의 중간중간에 두 개의 글씨만 우리가 어슷하게 반대 개념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를 시켜주시고요. 자,
자, 우리 크라는 글씨하고 자, 여기 마라는 글씨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크라는 글씨와 스라는 글씨로 움직여 볼까요? 자, 크라는 글씨. 자,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이 크라는 글씨에 대해서 자, 이펙트 들어간 이펙트를 클릭하셔서 자, 여기 돌려져 있는 이 로테이트에 대한 각도를 반대로 마이너스 10으로 돌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세 번째 들어간 효과 클릭하신 다음 여기는 10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얘만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쓰라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쓰라는 곳을 클릭을 하셔서 쓰라는 글씨에서 첫 번째 클릭하신 다음에 각도를 마이너스 10, 엔터. 자, 세 번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그냥 10으로 적고 엔터.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글씨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